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군경이 파악하고 있는 좌익 무장대 숫자는 언제나 200명에서 300명인데 달달이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2,000명, 3,000명이에요. 앞뒤가 안 맞죠? 그리고 2,000명, 3,000명씩 잡혀오거나 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있어야만 될 무기 노획이 있어야 되잖아요. 왜냐면 무장대니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체포 뭐 기록을 보면 500명, 무기 한정. 체포 400명, 무기 없음. 무기는 일제시대 때 쏴지지도 않는 총. 혹은 뭐 죽창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경찰들이 또 군인들이 막 넘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,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무장대 숫자들은 전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잡혀왔다는 사람들도 아무런 무기도 없고 얘기 자체가 이상하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학살의 방식이 또 문제예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냥 단순한 충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도 이상한 건데 증언을 따져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. 뭐가 충격적인 거냐면 막 찾아갔어요. 빨갱이를 찾으러 왔어요. 근데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아빠, 젊은 중년 남자가 없어요. 남아있는 게 어린아이하고 할아버지가 남아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죠. 근데 세워요. 서로 때리라고 시켜요. 따귀를 때리라고. 못 때리겠다? 서로를 막 패겠죠? 그리고 그 다음에 때려! 제대로 때려! 하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상대를 때려야 되겠어요? 그렇게 해놓고 죽여버려요. 혹은 와이프만 있어요. 그 여성을 대신 죽여요. 네 남편이 빨갱이니까 너 대신 죽어. 대살이에요. 관광총살이라는 것도 있어요. 관광총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직 살려둔 다음에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걸 다 보여주고 죽이는 걸 관광총살이라고 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가장 나쁜 토벌 방식이 뭐냐면 함정토벌이라는 게 있어요. 함정학살인 건데 이게 뭐냐면 옷을 군경의 옷을 입지 않고 이 무장대 패션으로 가는 거예요. 가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 가서 김일성 장군 만세 만세 막 해요.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중요한 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소극적 동의는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김일성 장군 나도 따라서 만세라든지 이런 동의를 하면 너 빨갱이잖아. 죽여버리는 거예요. 요게 그 유명한 함정토벌인 거예요. 그래서 걔 중에는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어요. 기록을 보면 채서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자유대한 만세! 자유대한 만세! 하는데 이미 일부를 죽였잖아요. 이걸 덮기 위해서 또 죽이게 되는 거죠. 너무나 나쁜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한번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이게 경험이 돼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방금 얘기했었던 함정토벌 같은 경우는 나중에 6.25 전쟁 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요. 나주 부대 학살 사건이라고 똑같이 인민군 옷, 북한 공산군 옷을 입고 나주 지역에 들어가서 김일성 장군 만세만 외치고 어떤 그런 인공기 같은 거 흔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따라했다가 역시 그 일대가 다 초토화가 됐던 사건들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전혀 무고한 사람들, 혐의조차 따질 수 없는 사람들을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알뜰 비행장 가보면 조형물로 고무신이 막 놓여 있어요. 그게 뭔 얘기냐면 죽음을 감지한 거죠. 죽음을 감지하고 내가 끌려가서 끌려가긴 하는데 내가 죽긴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정도는 뭔가 남기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가면서 이 고무신을 벗어서 한짝 던지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그 고무신 따라서 가보니까 학살이 되어 있었다. 하라고 겸은 바른 말 못할 때
만나까지도 보이대. 아노 희와 희와 돈돈돈돈 낭으로 닦고 갈 때 갈콩엔 이마 안 있는 거지. 그 누구랑 불 붙던 걸로야. 문에 칵칵 찔러도 아이고 막아다 막 그나 그나나 아우 이제 아무 죄도 없습니다. 아무 죄도 없습니다. 코를 말랐습니다. 코를 말랐습니다. 막 돌아가면 착착한 것이 그거 뭐 아다 때 지가 때렸지. 그치 뭐 아다 때 지가 때렸지.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게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. 어디로 많이 도망가냐면 일본으로 되게 많이 도망갔어요. 일본으로 되게 많이 도망갔어요. 이 오스카에서 온 편지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남편의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섬을 떠났던 18살의 어린 여성이 결국은 일본에서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막 이러면서 애타게 그리는 어떤 그런 자기 삶의 애달픈 모습을 나중에 이제 만든 작품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? 국가 범죄가 잘못됐어. 그리고 이런 식의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. 라는 태도를 갖는 건 좋은 거고 너무나 기쁘게도 드디어 올해부터 그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. 전체 시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기 시작을 했으니까.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를 동의하더라도 그때 거기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남편을 잃고 자기 딸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주 미시적 현실,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느끼지 않는다면 또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퍼져가지 않는다면 이 아주 의미있고 위대한 올해의 어떤 사삼을 기리는 시작이 되게 좀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요.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오셨다고. 그게 좀 인상적인 거 뭐 또 구경하고 혹시 오신 게 있나요? 그 제주도의 한경면이라는 데 가면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아마 가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수월봉이라는 곳이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겨진 주상절인데 거기에 그 동굴들이 몇 개 있어요. 나는 이 동굴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고무보트나 탄약들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 동굴을 제주도민들한테 강제 노역을 시켜서 만든 동굴이었다라는 거죠. 그걸 보면서 아, 이 또한 우리의 아픈 역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수월봉이 꽤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하면 알뜰의 비행장이 가장 인상적이에요. 마라도로 가려면 모슬프항을 가야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.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슬프까지만 가요. 거기서 차를 몰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알뜰의 비행장이 나오는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비행장이었어요.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중국을 폭격하기 위해서 큐슈에서 비행기를 띄운 다음에 제주도의 최남단 알뜰에 거쳐서 기름을 다시 한번 주유하고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고 하는 지역이에요. 현재 가보면 비행기 격납고도 다 그대로 있어요. 근데 일본 군인들의 탄약고였던 곳이 그 안쪽에 이렇게 서다로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일제시대 때 어떤 흔적과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제주 4.3이라는 민간인 학살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이 되고 그 지역이 이제 요즘에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뒤를 돌면 삼방산 전체가 다 보이고 앞으로 보면 비행장이니까 평평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찬연한 비극인데 예뻐요.